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580쪽입니다. 580쪽에 보면 조선 전기의 성략지적 통치질서의 정비와 역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화파트 중에 법전이 먼저 나오죠. 페이지 580쪽. 자, 여기 보시면 법전이 나오는데 이 법전 중에서는 일단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좀 암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아, 맨 처음엔 조선 경국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14세기 말. 태조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선 경국전 경제 문감 요 두 개는 묶어두세요. 정도전이 살아있을 때 완성한 거니까 조선 경국전. 그 보면은 내용이 주례를 모범으로 했다라고 돼 있죠. 주례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 고대 중국의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국가 제도와 문물을 주례라고 그래요. 원래는 주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주례라고 그래요. 주자가례하고 다릅니다. 주자가례는 남송 시기의 12세기에 주자가 만든 가정 의례와 관련된 이 의례가 바로 주자가례고 요거는 주례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육전 조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경제 문감, 여기서 경제는 이코노미가 아닙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경국 뭐 경국대전이라든가 이런 뭐 경세 이런 말은 다 경제 이런 거는 다 세상을 가지런하게 만든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롤 모델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상을 가지런하게 잘 다스린다. 이게 이제 경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문감 요걸 이제 조선 경국전이 맨 처음인데 요거를 보완한 것 요것이 이제 경제 문감입니다. 정도전. 정도전은 어차피 15세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14세기 말, 그 1398년도 제1차 왕자의 난 때 죽은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원육전이라 그래서 이것도 경제 육전이라고도 하는데 뭐 원육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조준이 경제 육전, 그러니까 조선 경국전 경제 문감 정도전, 그 다음에 경제 육전 이거는 이제 조준. 그 다음에 소규전 요건 별표하세요. 체크. 왜냐하면 소규전은 웬만해서 속자 들어가면 영조 때가 많습니다. 속병장도설 또는 뭐 속대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소규전 요거는 태종 때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태종은 어쨌든 뭐 1400년에 즉위하게 되니까 15세기를 오픈한 사람은 태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앞에 형이었던 정종은 2년간 재위했거든요. 1398년부터 1400년까지 동생한테 양위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오픈한 사람은 태종이니까 소규전 조심하십시오.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육전 등록, 이건 이제 세종 때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소규전은 이거는 15세기에 태종 때, 태종 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속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속대전은 법전이긴 한데 이건 18세기 영조 때입니다. 영조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육전 등록 있죠. 육전 등록이다. 이건 15세기 세종 때인데 요거랑 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하면 이제 헷갈리게 이제 돌려서 내냐면 육전 조례라고 하는 거 있죠. 육전 조례 요거는 19세기에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이 섭정할 때, 그러니까 결국 뭐 고종 때죠. 아버지니까. 그래서 요 육전 등록이냐 육전 조례냐, 그 다음에 소규전이냐 속대전이냐 요걸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 별표 3개 아주 중요하죠. 경국대전은 그 전에 먼저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이라든가 경제문감 또 경제육전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소규전 이걸 토대로 해서 완성된 것이 이제 경국대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조선 최고의 성문헌법, 국가통치기본법이 되는 게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거. 성종 때 완성됐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유교적 법치국가의 면모를 완성했다. 어느 시기든지 간에 고려 시기도 이제 성종 때 하면은 뭔가 완성된 의미가 있잖아요. 중앙 정치조직. 그다음에 조선에도 성종 때가 되면 뭔가 좀 완성됐기 때문에 문물 제도가, 그래서 죽은 뒤에 이제 종묘에 고해 바치는 묘호가 성종이듯이 경국대전은
이거는 15세기에 당연히 세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조 때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된 거, 반포된 거예요. 중간에 예종 때도 이제 완성이 됐었어요. 근데 좀 불비한 게 있어가지고 더 수정해서 집어넣어서 성종 때 반포가 됐다. 그때 반포됐을 때 완성된 반포본을 우리가 을사대전이라 그럽니다. 을사년에 반포했기 때문에. 을사대전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좀 깊이 들어가면 자, 그다음에 세조 때는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육전 조직 중에 호전하고 형전은 이때 만들어졌고 나머지 이제 육전 조직이 완성돼가지고 반포된 것은 성종 때. 그러니까 사실은 성종 때가 제일 중요하죠. 반포가 됐으니까 을사대전. 아마 을사대전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건데 이렇게 돌려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을사년에 반포한 경국대전을 우리가 을사대전 이렇게 불러요. 예종 때는 이제 반포가 됐었지만 그거는 불비해서 새롭게 더 수정한 거니까. 그래서 경국대전은 조종 성헌 존중주의라고 하는 게 채택이 됩니다. 조종 성헌 존중주의다. 이게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조종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으뜸이 되는 성문헌법으로서 존중하라라는 의미로 후대까지 크게 지켜야 할 아주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과 수정이 가능한 내용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전과 록으로 구분해서 전은 영구히 지켜야 할 내용, 영구히 틀을 바꾸지 않고 지킬 내용, 유지해야 할 것. 록은 시행세칙과 관련해 시대에 반영해서 변동이 가능한 것. 변동 가능. 그래서 이제 전과 록으로 구분하고 전이 뭐 사전이라고 할 때처럼 그 전이 바로 이제 틀을 바꾸지 않고 영구히 지켜야 할 내용 이걸 전에다가 놓고 나머지는 이제 시행세칙 같은 경우는 이제 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조종성문 혹은 성헌 존중주의 성문헌법의 의미로 존중하라 이런 의미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유교적 법치국가의 면모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 18세기 하면 속대전이라는 거 있죠. 체크 영조 아까 했어. 소격전하고 속대전하고 구분하라는 거. 영조 이렇게 때리시고요. 대전 통편하고 그 밑에 대전 회통도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전 통편은 정조고요. 대전 회통 히읗 들어가죠? 히읗에다가 동그라미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 육전조례 요거는 흥선대원군 때 고종이 재위기간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섭정하던 때니까 이렇게 꼭 구분하십시오. 또 육전 등록하고 육전조례하고 조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속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웬만해서는 뭐 속무언록이라든가 또는 뭐 속대전이라든가 속병장도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영조인데 속육전은 요거는 태종대라는 걸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81쪽에 보시면 윤리의례서가 있는데 15세기 같은 경우에 효행록도 있지만 삼강행실도 요걸 별표하세요. 삼강행실도 세종 때입니다. 삼강이라고 하는 건 유교적으로 가장 으뜸이 될 으뜸 강자예요. 으뜸이 될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요걸 이제 그림으로도 그려서 보기 쉽게끔 하고 내용을 그림으로 이제 함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위신강 또 부위좌강 부위부강 세 가지 강령 강목 요걸 실천하기 위해서 삼강행실도를 퍼뜨렸는데 세종 때라는 걸 아시는데 이 세종 때 이게 퍼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그 간악하게 할머니를 살인하는 토막살인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세종이 윤리서를 퍼뜨리거든요. 보급합니다. 이게 삼강행실도예요. 조심하실 게또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인데 16세기에 또 이륜행실도라고 했는데 이건 중종 때가 있고 오륜행실도는 정조 때 오륜행실도가 또 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삼강행실도 별표하시고요. 세조 때 오륜록은 통과하십시오. 그다음에 윤리서 중에서 또 이제 동몽수지는 사실은 주자가 동몽 꼬맹이 우매한 꼬맹이가 닦아서 깨달아야 할것 이게 동몽수지입니다. 요거는 주자가 만든 것이고 중종 때 퍼뜨렸단 얘기고요. 이륜행실도 체크하세요. 이건 중종 김한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종한테 전하. 이거 뭐 삼강 오륜 중에서 삼강 오륜 중에서 두 가지 예컨대 장유유서와 붕우유신. 장유유서는 수직윤리죠. 어른과 또 어린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가치고, 그다음에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건 법붕자잖아. 그러니까 수평윤리죠. 요거를 좀 실천할 덕목이 아주 두 개가 핵심이니까 요걸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허락을 얻어가지고 편찬한 것이 바로 이륜 행식도입니다. 요거는 중종 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동몽선수, 동몽수지는 주자인데, 동몽선수분 이제 박세무라 그래가지고, 동몽이 똑같이 선, 먼저, 깨우치고 습득해야 할 것. 이게 동몽선습이에요. 꼬맹이들한테. 아, 여기 박세무. 그 다음에 경목요결. 요것도 이제, 우매한 애들한테 깨우쳐야 할 요체. 이게 경목요결인데, 이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율곡리리. 옛날에 제가 그 강릉 오죽헌에 가가지고 우리 꼬맹이 아주 그세살 땐가 데리고 가가지고 오죽헌 애들에 가서 딱 이렇게 거기 박물관에 이 선생의 박물관 딱 데려가서 구경시켜 준 다음에 그거 뭐 꼬맹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경목요교를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커서 읽어라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딱 애한테 집어줬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왔는데 애가 세 살짜리 애가 오 사준 그 경목요교를 책을 펴면서 읽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놈은 저거 나중에 크게 될 놈인가? 아, 야 기특하다 하고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책을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때 글자도 모르는 나이니까 그래서 아 내가 오바했구나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경목요결 이거는 이 명심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18세기에 우리 가면은 오륜행식도 이거 정조라 그랬죠.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삼강행실도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안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오륜행실도 같은 게 이제 안 나오긴 했지만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보셔라. 그 다음에 의뢰서 중에서는 국조오리, 오, 겁나게 중요하다. 그지? 국조오리. 성종 때 발표하세요. 그래서 길흉갑인 군례식. 곧 국가의 길례도 있고 흉례도 있고 뭐 가례도 있고 빈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다섯 가지 의례 절차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거 그림으로도 이것이 국조오리의 의입니다. 성종 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속오리의가 있죠. 속오리의 속자가 들어갔잖아. 아 영조라고 그랬잖아요. 영조 때 속오리의 국조오리의가 수정 보완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이제 역사서가 나옵니다. 별표이죠. 이 챕터는 역사서 자체는 우리가 지금 역사 시간인데, 자, 조선 시기로 가면은 맨 처음에 고려국사. 아하, 조심하세요. 고려국사는 정도전이, 반면에 고려사는 문종 때 편찬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서 중에 고려국사 요거는 14세기 태조 때 정도전이니까. 이 고려국사는 이재현의 살약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리학적 명분론이 들어가 있어서 고려 말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자 그다음에 정도전의 고려국사 밑에 권근의 동국살약 요거는 삼국살약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세요. 요거 태종 때라는 걸 알아셔야 되고, 요거는 그 동국살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도 있지만 16세기 박상의 동국살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유희령의 16세기의 표제음주 동국살약 이런 게 있거든. 일단 여기서 동국살약 자체 가지고 조심해서 15세기하고 16세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삼국살약이라고도 합니다. 단군부터 신라 말까지 체크. 첫 번째 내용에 단군부터 신라 말까지 곧 고조선부터 신라 말까지 이렇게 이거 삼국살약이라고 해가지고 삼국시대만 이러면 안 돼요. 성리학적 사관이다. 대부분은 다 성리학적 사관이에요. 조선에는. 자, 그 다음에 윤현칭원법을 채택했다. 이 윤현칭원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죽으면 예컨대 세자가 국왕으로 즉위한다. 그러면 2016년에 즉위를 했다 치면 2016년에 부왕이 사망했어요. 사망을 했어. 예컨대 1월 사망한 날짜가 뭐 항상 12월 31일 날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2월 25일 날 죽었다. 아, 이렇게 죽었으면 즉위는 그 아들이 이제 즉위하겠죠. 그죠? 2016년
아들이 이제 즉위할 텐데, 즉위. 그럼 즉위할 때가 예컨대 3년상을 치른다 하더라도 일단 즉위는 한 다음에 치르는 거니까 2월 26일 날 즉위했다고 친다면, 그러면 요게 2016년은 통치 기간이 예컨대 아들이 훨씬 더 길지요. 아버지가 2월 달에 죽었으니까. 그러나 조선은 효사상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즉위는 이때 했어도 그 다음에 예컨대 2017년부터 이때 통치 1년으로 잡는, 요게 이제 효사상 때문에 그래. 이거 우리가 유년 넘길 유자야. 해를 넘겨서 자기의 통치 원년을 잡는다. 유년 칭원법이라 그래. 효사상 때문에 그래요. 단 삼국시기라든가 고려시기까지 그 당시에 편찬한 역사서는 웬만해서는 다 즉위년 칭원합니다. 사실은 즉위년 칭원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효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기에 편찬했다 하더라도 즉위년 칭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컨대 태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국했으니까 건국시조는 즉위년 칭원합니다. 왜? 내가 미쳤다고 전 왕조의 마지막을 끝까지 보장해 주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잘못했으니까 내가 즉위했으니까 이제 그 즉위년부터 이제 통치 1년으로 잡는 즉위년 칭원한다. 건국시조는. 그 다음에 급격하게 왕조가 개체되는 경우, 교체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뭐 세조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경우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반정 일어나는 경우도 그렇겠죠? 반정, 인조 반정이라든가. 뭐 중종 반정이나 인조 반정 같은 경우는 다 즉위년 칭원합니다. 그래야 자기네가 반정의 명분이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 있는 게 1207년도 쪽발이에 의해서 강제로 고종이 강퇴당하고 순종이 즉위됐는데, 그때도 일제가 자기네들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건 타당한 것이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즉위년 칭원하게 되는 그런 예가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유년 칭원한다. 그러니까 통치 다음에부터 즉위 다음에부터 통치 기간 1년으로 잡는 걸 유년 칭원법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삼국사략은 요두 가지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 밑에 고려사 있죠. 고려사하고 고려사 전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려사는 기전체입니다. 고려사 전료는 자 무슨 전료라든가 책 이름이 또는 실록이라든가 무슨 통감 이런 명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 편년체예요. 편년체는 연대순으로 편찬한 거. 실록이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영의정 정시용이 아뢰기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돼 있다는 것은 다 편년체인 거 알죠? 실록이 그렇다. 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을 요약한 개념이지만 고려사를 요약한 것이 고려사 전료가 아닙니다. 의외로. 예컨대 고려사에서 빠진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따로 기록한 것을 고려사 전료라고 해서 이제 다른 체제로 보완했을 뿐이지 그것을 요약한 게 아니다. 그래서 보완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동국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편년체 사서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알아두시되 고려사는 기전체다. 당연히 여기에는 문종 때 문종 1년하고 문종 2년에 각각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가 편찬되는데 다 성략적 명분론이 들어가 있고 고려시대 역사죠. 유년 칭원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려시대 역사라 하더라도 조선시기에 편찬한 책들 같은 경우는 유년 칭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원칙의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서 세 번째 성략적 사관이 반영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고려 말의 입장을 굉장히 좀안 좋게 그러니까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있죠. 고려 말의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고 그래야만 조선 건국이 정당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왕과 창왕의 재위 기간을 요 재위기를 열전으로 이렇게 격화시켰어요. 세가편도 아니고 열전으로 좀 격화시켰다. 그래서 요거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많이 반영되니까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에 요건 별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고려사 전료, 문종 2년 때인데, 편년체라는 거. 요거는 첫 번째 거 특히 알아두십시오. 고려사의 편찬과 병행해서 보완적인 입장에서 편찬했다는 거. 그래서, 고려사에서 누락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 있는 고려사에서 누락된 거. 요건 편년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삼국사 전료라는 것도 있죠. 그럼 전료가 들어갔으니까 뭐겠어? 편년체입니다. 성종 때.
삼국사 전류에서 내용으로 보시면은 서거정 자체도 이제 편찬자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서거정이 요게 이 동문선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훈급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관직에 있고 거의 모든 관직에 다 섭렵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국가 문물제도 편찬 사업에 많이 가담한 사람이 서거정인데 훈급하로서 내용 첫 번째 거 알아두시고요. 삼국시대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의했다. 또 단군부터 삼국 멸망 때까지. 예. 그 다음에 이거 삼국사 전료라 그래서 삼국시대만 이름 안 돼요. 단군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직위년칭호법을 채택했다. 조선 시기에는 웬만해서는 다 유년칭호한다 그랬죠. 근데 이건 특이하게도 직위년칭호하더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요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 나머지는 뭐 그냥 살짝 통과하시고요. 그다음에 동국통감. 어우, 별표 세개 하세요. 서거정 외에 성종 때 통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편년체인데 동국통감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 동국통감이다. 요거는 15세기에 성종 때 편찬 대표가 누구냐면은 책임자가 서거정이라고 그랬죠. 서거정. 근데 서거정은 훈구파라 그랬습니다. 훈구파. 훈구파고. 그래서 훈구파의 입장과 국왕의 입장과 이걸 뭐다 반영해가지고 국왕이잖아. 그래서 사론을 썼거든. 근데 성종은 누구랑 친하냐면은 살인파랑 친합니다. 그죠? 살인파를 많이 등용했잖아. 그래서 야, 니네만 사론 쓰지 말고 살인파 입장도 반영하라 해가지고 가장 풍부한 사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파 입장도 반영이 된 관찬사서의 완성본의 의미를 띠고 있다. 그래서 국왕의 입장의 사론과 훈구파 입장의 사론과 살인파 입장의 사론이 모두 반영된 가장 풍부한 사론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당시의 사회 세력, 이 셋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그런 사서에 보니까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설정했다는 거. 민족의 시조로 설정했다는 점. 설정한 의의가 있어서 관찬사서의 완성본의 의미를 띈다라고 평가해. 관찬사서의 완성본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여기에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설정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동국통감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죠? 동국통감 너무 중요하다. 별표 3개.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사서의 완성본인데, 그런데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설정한 의의는 있지만 외기에 편제를 했다는 점이 좀 한계입니다. 외기에 실었다는 얘기, 편제. 이것 때문에 신채호 선생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최악의 사서다라고 평가했어요. 최악의 사서다. 왜? 이렇게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큰 역사책인데 거기에 왜 단군을 외기 따로 부록편에다가 편제를 하느냐 이 말이죠. 본문에다가 딱 본론에다가 넣어야지.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이걸 비판했다는 점, 비판적으로 봤다는 점. 요거까지 알면 가장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동국통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 단군조선을 민족사의 기점으로 이렇게 기원으로 정립을 했다는 것이고. 삼국은 서로 대등하다고 하는 균적론 모두 적자다. 이제 균등하게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직위년 칭호을 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아까 삼국사 전료처럼 공통점은 성종 때 서거정이라는 것 편찬 대표가 이렇게 봐두셔서 그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형식상으로는 훈구파 살인파 성종의 공동합작판 이렇게 보셔서 관찬사서의 완성본 이런 의미를 띠기는 한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오늘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사략이라는 거 있죠. 자, 여기까지 끊으세요. 이 동국통감까지 끊으면 15세기라고 한다면 아까 14세기에는 뭐 정도전에 고려국사 하나 딱 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국사략부터는 16세기가 되니까 박상의 동국사략. 아까 권근의 동국사략도 있다고 그랬죠. 태종 때. 그건 삼국사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박상의 동국사략. 이거는 중종 때입니다. 편년체고요. 동국통감 바로 앞에 했던 동국통감을 압축한 것. 네. 이것도 단군부터
고려말까지. 그러나 신라를 좀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 이런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잡아두시고. 16세기. 그 다음에 유희령의 표제음주 동국사략, 이것도 이제 중종 때를 물어보는 재료로, 단군부터 고려말까지 체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구려를 삼국의 첫머리에 서술해서 권근이나 박상의 동국사략과는 좀 다른 역사관을 보여준다. 고구려를 조금 더, 강조했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가야사를 다뤄가지고 사국의 어떤 시대인식을 표현했다. 그래서 삼국시기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지만, 삼국시기였던 기간은 딱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왜? 가야가 망한 것이, 최종적으로 대가야가 망한 것이 562년입니다. 그런 다음에 신라가, 고구려,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676년이니까,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국시기였느냐? 사국시기였고, 사실은 5세기 말에 부여가 망하니까, 그러면 5국시기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국시대의 인식을 표현했다는 점, 표제음주 동국사략에서 좀 알아두세요. 자, 이거 지금 몇 세기라고? 16세기, 일단. 그다음 넘겨보시면, 뭐 동몽선습은 여기서 지금 나와야 할건 아니고 아까 했었습니다. 윤리의례서로. 그다음에 기자실기 밑에 기자실기죠. 이 체크하세요. 기자실기. 이거는 이 똑똑한 현인 이조차도 기자를 좀 정통으로 봤다는 점. 기자는 사실은 누구냐면, 요즘 우리 남한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사실 12세 기원전 12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긴 하죠. 인명인데,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인명이 아니라 어떤 왕호의 의미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근데 중국에서는 주나라, 이 하은주가 있잖아요. 하나라, 은이 사실은 상이지, 상나라. 상나라가 나중에 쭈구탱이 됐을 때 이제 마지막이 은이라고 불렀으니까 주 이렇게 가는데, 은나라의 주왕이 굉장히 폭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주왕한테 개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자야, 기자. 기자라는 현인 철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직언했다가. 근데 주나라의 무왕은, 무왕이 은주왕을 깨박살 내고 차지하는데, 주무왕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서 자기가 깨박살 냈던 주왕을, 은나라 주왕을 비판했던 기자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무왕이 그런다고. 야, 기자, 너내 밑에 와서 충성하면 내가 제후로 봉해주고 할 테니까 내 밑에 와서 그 능력을 써라. 그랬더니 닥치세요 해가지고 안 가. 그래서 기자가 이제 동쪽으로 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동쪽 조선으로 갔다,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제후로 삼아서 동쪽 조선에 보내가지고 조선을 통치하게끔 했다. 이렇게 이제 각색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개뻥인 것 같고. 근데 조선에 온건 맞는데, 조선에서 지배자가 된게 아니고, 어떤 교장갱이라고 하는 요서 지역에 기자가 머물던 유물 저장소,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 머물긴 했는데, 나중에 산둥반도에 가니까, 산둥반도에, 중국에, 여기에 기자의 묘가 발견됐어요. 해서, 기자가 그러면 조선에 잠깐 머물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착해서 죽은 곳은 중국의 산둥반도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죠. 이게 기원전 12세기경이거든. 그래서 기자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근데 기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역사서에 의하면,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보내서 교화시켰고, 유교적으로 덕목을 교화시키고 통치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각색된 것을 정통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제 16세기 살인파거든. 그러니까 살인파로서 이도 기자를 그렇게 봤던 거죠. 그 위에 있는 기자지도 마찬가지고, 윤두수, 뭐 윤자가 좀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살인파의 기자관을 엿볼 수 있다, 요거 가지고 한 두어 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알았어요. 16세기 기자를 성인으로 추앙하는 그런 좀 한계가 좀 보이긴 하지만, 살인파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오운의 동사 찬요, 요거는 이제 16, 17세기로 건너가죠. 선조 때부터 이제 광해군 때 완성된 건데,
오운의 동사 참여 이렇게 좀 보시고 해동 전도록은 뭐 통과하세요. 그 다음에 해동 이적도 통과하시고 여사제강 585쪽에 여사제강 오유 여사제강은 고려사라는 뜻이고 제강이라는 건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고려사 줄거리 6의 서인입니다. 강이 나오죠? 여사제강 동사 강목 이런 강목은 동사 강목 같은 경우 강목체지만 요건 여사제강은 요건 강목이라는 표현 없어도 강이 나오니까 강목체입니다. 줄거리 고려사 줄거리 이런 의미가 되고 자 서인 유계는 서인이라는 것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여사제강의 맨 아래 우리나라 역사의 주체성을 살리고자 우리의 기년을 우리나라의 기년을 표시하고 고려시대의 종 폐하 태후 태자 등의 당시에 직서주의에 입각해서 당시에 쓰였던 칭호를 그대로 썼다는 점 요것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홍여하 홍여하는 남인입니다. 쓰세요 남인 동국통감 요건 15세기에 썼다 그랬죠? 끊으세요. 제강 줄거리 동국통감을 또 요약한 거죠. 축약해서 요것도 이제 강목체가 되고 편년체가 들어가 있는데 자 그래서 동국통감 제강 이건 남인 입장에서 이거는 왕을 좀 강조하는 입장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허목의 동사 이거 기전체입니다. 허목, 허목의 동사하고 또 조심할 게 있어요. 허목의 동사하고 그 다음에 이종휘의 동사가 또 조심해야 됩니다. 둘다 기전체인데 동사라고 할때 동력 동자의 일사자를 쓰는 거. 이거는 17세기 허목입니다. 허목. 허목은 아주 남인이거든. 급진 남인이에요. 급진 남인. 이거는 풍토사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전체고요. 기전체. 그 다음에 풍토사관이 좀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지역적 성격에 따라서 역사적인 내용도 다룬다. 풍토사관이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데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동사이긴 한데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동역동자의 역사사자를 써요. 동사. 요거는 19세기 초 이종휘. 이종휘는 소론입니다. 소론. 이것도 기전체예요. 기전체. 고구려 강조. 고구려를 강조한 입장. 그래서 가장 주체적인 인물로 평가받은 사람이 이제 이종인데 이종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 누구냐?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선생은 조선 말기에 가장 주체적인 인물로 이종휘 선생을 꼽습니다. 저것도 참 조심해서 보셔야 돼. 일사자를 쓰는지 역사사자를 쓰는지에 따라서 책이 다르다. 허목의 동사 단군 정통론도 있는데 풍토사관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규원사화 이거 뭐 통과하시고 그다음에 동국 역대 총목도 통과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저 조선 후기에 가면 또 실학 쪽에서 또할 테니까 조금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586쪽에 넘어가면 지리학이 나옵니다. 지리학 중에서 이제 지리지하고 지도가 있는데 지리지는 지리 교과서 같은 개념이고 지도는 말 그대로 이제 지도죠. 그런데 지리지에는 순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 때 만든 건 아니죠. 당연히 세종은 죽은 뒤에 붙여진 시호니까 그러면 지리지 중에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맨 처음에 세종 때 세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지리지가 있는데 지리지 첫째가 신천팔도 지리지입니다. 신천팔도 지리지, 팔도 지리지 여기 있어요. 이거는 15세기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종실록 지리지예요.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의 지리지. 이건 15세기 이제 단종 때.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거기에 또 지리지까지 특이하게도 부기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종 때 팔도 지리지가 있습니다. 팔도 지리지. 이건 15세기 성종입니다. 성종. 조심하셔야 돼.
이 신천 팔도지리지하고 팔도지리지하고 어떤 게 먼저이냐? 팔도지리지를 편찬하고 나중에 신천 새롭게 찬진한 지어받친 팔도지리지가 나중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천 팔도지리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팔도지리지는 성종 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성종 때지만 동국여지승람이라는 게 있어요. 동국여지승람. 이거 15세기 성종. 순서는 그런데 동국여지승람이 이제 뒤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가 되면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이, 신증 동국여지승람. 16세기 중종 때. 이게 이제 현전합니다. 이게 현전한다. 그래서 오늘날 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증부한 건데 신증 동국여지승람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이건 둘 다 성종 때라는 거, 성종 때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신증 동국여지승람 요 순서 신찬이 먼저냐 그냥 팔도가 먼저 신찬 팔도지리지가 더 먼저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종실록에도 이제 지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국여지승람 별표하세요. 동국여지승람 성종 때 그리고 이걸 증부한 거 밑으로 살펴하세요. 586쪽에 신증 동국여지승람 이건 중종 때 조선전기 대표적인 관찬지리사입니다. 정부에서 편찬한 지리책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한 것 이런 의미가 있고 백과사전적 성격으로 서술을 해놨다.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은 오, 호늘강리도 이건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입니다.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 호늘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줄여서 호늘강리도라고 하는데 태종 때리셔야 돼. 태종 김사형 이회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긴 두 번째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지도인데 원나라 지도의 참고를 통해서 그런데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 필사본만 남아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만 있는데 단 아메리카 대륙은 남아있지 않다. 당연히 이건 15세기 초기이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전해질 리가 없죠. 조선에 해서 요거는 아메리카는 없다. 단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은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은 587쪽에 뭐가 보입니까? 호늘강리 역대국도지도 보이죠? 그죠? 여기 보면 아 팔도도도 이때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주 지역에 대한 관심도 좀 보이고 우리 한반도에 대한 지형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팔도도 이것도 이회가 아 태종 때. 자, 우리 책은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데 기출 문제도 잘못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냐면 기출 문제에도 세종 때 최초로 팔도도를 제작했다.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거든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됐죠. 태종 때 팔도도가 처음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동국지도. 오, 이것도 조심해야 돼. 또 아유, 이렇게 조심할 게 많니? 동국지도도 15세기에 동국지도가 있습니다. 동국지도. 18세기에 동국지도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동국지도. 그럼 15세기에 동국지도는 양성지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겁니다. 양성지가 그럼 어느 왕 때냐? 세조 때예요. 세조. 그럼 이것의 특징이 뭐냐? 과학기구를 이용한 최초의 실측지도라는 거. 과학기구. 과학기구를 이용한 최초의 실측지도다. 실측지도 요걸 알아두셔야 돼. 여기서 과학기구라는 건 뭐냐면 인지의라든가 규형이라고 하는 토지 측량하는 거 요걸 이용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이제 동국지도는 정상기라는 사람이 제작한 건데 이거는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백리척을 사용한 최초의 축척지도라는 거. 백리척. 백리척을 사용한 최초의 축척지도 이렇게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 하나의 거리를 백리로 세팅해가지고 축척했다는 얘기죠. 요 굉장히 또 헷갈리니까 같은 이름으로 헷갈린 것들이 되게 많죠.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세조 때 양성지의 동국지도 주로 요거는
과학기구를 이용한 최초의 축적지도라는 걸 명심해서 좀 과학기구 좀 하나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8세기의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따로 적어놓으셔서 이렇게 꼭 비교가 돼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687쪽에 혼일강리도, 태종 때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선 방역지도, 요거는 16세기 명종 때리십시오. 16세기 명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조선 방역지도. 각 지방의 군현을 색으로 채색을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각 지방별 군현을 색으로 표시.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팔도도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혼일강리도에 붙어있는 한반도 지도인 팔도도와 너무나 비슷한데 군현을 색으로 구분해놨다는 거. 여기 이제 흑백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내용을 보셨고 지리학까지.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이제 불교가 나오죠. 조선은 거의 유교주의를 강조했던 유교 국가라고 해도 될수 있으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억불 정책이죠. 그런 전제 하에 본다면 불교는 초기에 태조 때 도첩제를 실시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숭유 억불이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시되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고 불교는 억압했는데 태조 때는 도첩제를 실시했다. 이건 도첩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가 될수 있으려면 승첩을, 그 도첩이라고 하는 게 승첩입니다. 승려 신분 증명서인데 이걸 발급받아야만 승려가 될수 있다는 점이죠. 합법적으로 완전히 불교를 다 없애기는 좀 곤란했던 것이고, 자, 이건 숭역불의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돼. 도첩제 실시는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 국가지만 고려는 불교 국가의 면모를 보인다 그랬죠. 전 국민의 3분의 1이 승려였습니다. 고려 시기에 하기 때문에. 재정도 좀 어려웠던 것이고, 자, 태종 때는 사원을 정리한다는 뜻인데 242사만 남겨놓고 다 없애더라. 그러면 사원이 가지고 있던 노비라든가 토지 다 몰수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종 때는 36본찰제라 그래. 교종 18사와 선종 18사, 곧 대표적으로 18개의 사찰만 남겨놓고 다 없애는 조치. 단 세종 때는 왕실 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불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써서 궁궐 안에 내불당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또안 그러면 세조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지 않습니까? 수양대군은 아버지 세종이 살아있을 때, 뭘 지어요? 석가모니에 대한 일대기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석보상절이라는 거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세종 때, 세종이, 월인 천강지곡을 지었는데, 이 세조가 즉위한 다음에 월인천강지곡과 자기가 지은 석보상절, 요걸 합쳐가지고 월인석보라고 해서 간행을 하는 거죠. 자, 세종 때, 그다음에 성종, 어유 성종 때는 뭐 유교주의가 이제 자리 잡고 법치적으로도 자리 잡으니까 더군다나 성종은 살인파를 많이 등용하다 보니까 살인파들은 전하 도교 행사인 속역서도 혁파하고 불교 행사도 억압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성종 때 굉장히 좀 많이 억압이 된다. 그래서 도첩제를 폐지하는 단계까지 이른다. 도첩제 폐지는 아예 승려가 될수 있는 승첩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숭유 억불의 극치인데 나중에 명종 때가 되면은 잠깐 이제 엄마였던 문정왕후의 지원으로 불교가 좀 많이 사회적으로 위상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억불 정책이 기본이지만 나름대로 좀 불교를 보호하는 왕도 있었다. 세종 때 궁궐 안에 내불당을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많이 좀 까임을 당했지만 세조 원각사 10층석탑 세조 때 별표하세요. 원각사 10층석탑 건립하고 요거는 화강암으로 돼 있습니다. 요건 고려 말에 어떤 석탑에서 영향을 받은 거? 경천사 10층석탑에서 영향을 받은 거. 그 경천사 10층 석탑은 대리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화강암이에요. 그 다음에 간경도감을 설치해가지고 불경을 간행하기 위한 기구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도감은. 한글로 불경을 간행해서 보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되. 세조입니다. 체크. 그 다음에 명종 때는 엄마였던 문정왕후의 후원으로 이제는 불교가 좀 많이 강화돼서 승과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허응당 보우를 중용해서 병조판서로까지도 제수하고, 이런 영향 때문에 나중에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의승병들이 이제 많았던 겁니다. 의승군이죠. 뭐 서산대사라든가 사명대사라든가 영규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크게 좀 두각을 나타내더라는 얘기가 되겠네. 오케이,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과학기술학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과학기술학은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이 웬만해서는 이제 시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 굉장히 중요해. 별표 하세요. 천상, 하늘의 모양을, 별자리를, 열차. 열차는 차례대로 나열해서 분야별로 동서남북, 별자리를 그린 그림. 요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요. 요거는 태조 때, 안면 태조 때를 달아놨어요. 천문도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천문도죠. 굉장히 중요하네. 현존 천문도로. 이거는 우리나라 천문 역사의 전통으로 보면은 고조선 때 우리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고조선 때. 고조선의 고인돌 상판에는, 고인돌, 상판. 여기에 별자리. 별자리가 홈으로, 조각이 돼 있다. 홈으로 막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한 200여 개가 발견됐어요. 요런 전통 때문에, 삼국시기에 오더라도요, 고구려도 있고, 그지? 예, 고구려. 고구려도 예컨대, 고분 벽화에 보니까, 고분 벽화에 별자리 천문도가 겁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도 일관부가 있었습니다. 일관부. 하늘을 관찰하는 부사라는 뜻이죠. 신라 같은 경우도, 뭐, 첨성대도 있고, 그지? 예, 첨성대. 누각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기에도 이제 많죠. 고려 시기에도 예컨대 고분 벽화에 여기에 별자리. 여기는 별자리가 있어요. 별자리. 별자리. 고분 벽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천대라든가, 사천대. 태사국이라든가. 첨성대라든가 고려시기에도 이런 게 있었고, 그런데 이 고구려에 천문도도 있었다 그럽니다. 에? 별자리 고분 역할도 있지만 플러스 천문도가 있었는데, 나당연합군으로 왔던 소정방이, 아니 이 하늘 현상 천문은 이 우주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시간이 변하고 이런 것이 시와 새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천문 현상을 천자만이 할수 있는데 어찌 제후국이라고 할수 있는 고구려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천문을 해가지고 그 석각 천문들을 대동강물에 빠뜨렸다 그럽니다. 일설에 의하면. 근데 그것이 탁월한 것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조선으로 이어져가지고 권근이라는 학자한테 그 어떤 노인이 전해줘가지고 이걸 태조 이성계한테 갖다 바쳐요. 그랬더니 이성계가 깜짝 놀라고, 아니 이런 귀한 것이 남아 있었더냐. 그러면 오늘날에도 관찰되는 별자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돌에 새겨라 해가지고 새긴 것이 조선에, 에? 고구려 이런 전통이 조선에 이어져가지고 바로 돌에 새긴 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천상 열차 분야지도라 그래. 분야지도. 요거는 14세기 태조 때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현존합니다. 현전. 고궁 박물관에 현존하니까. 자,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요거는 지금 천상열차 분야지도 앞면, 요거는 이제 태조 때지만, 자경, 물론 뒷면은 세종 때또 새기기도 했어요. 자경루, 물시계죠? 체크. 간위대 일성정시의 시계고, 간위대는 천문관측기구고, 규표 앙불구, 앙불구는 이거 해시계죠. 그 다음에 현주일구, 이건 휴대용 작은 해시계고, 천평일구, 정남일구 모두 해시계, 옥루, 이것도 이제 물시계인데, 치국이 체크하시고,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물바지지 뭐야, 이거. 에? 물 측정하는 거. 칠정산 네 외편 별표 3개. 요거는 한양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간을 측정했다는 점. 한양에서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측정해서 오늘날 우리가 1년 주기 있지 않습니까? 365.점점점점점 나가는 오늘날 우리가 파악한 그 1년의 기간과 단 1초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야, 정말 슈퍼헤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순지라는 사람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세종이 총애했던 과학자입니다. 이순지라고. 이순신 아니고요. 그래서 칠정사 너무 중요하다. 일단 좀 이따 정리하고. 여기까지는 다 세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경루부터 칠정사 내외편까지는 세종인데, 인지의하고 그 밑에 규형 하나 적었어요. 인지의 규형. 인지의, 또 규형. 이건 토지 측량하는 건데, 이건 15세기 세조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과학기술은 모두 15세기 세종 때 겁나게 많다. 아닌 걸 생각해 두면 되죠. 우리가 해시계, 물시계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해시계, 물시계 치국이는 뭐, 전 국민의 뭐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지의 규형 요거만 세조 때리고요. 나머지는 다 웬만해서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빼고 모두 세종 때로 다 때려라. 그러면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 세종 때 역법 중에서 요건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역법 중에서 예컨대 당나라의 역법이 선명력이라 그러거든요. 선명력. 원나라 역법이 수시력이라 그래요. 수시력. 명나라 역법이 대통력입니다. 대통력. 그 다음에 아라비아 역법. 아라비아의 마호메트가, 아라비아 역법 마호메트가 만든 게 회회력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음력이에요. 지구상에. 회회력이라고 그래요. 음력입니다. 음력.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에 작은 글씨 있죠. 큰 글씨는 양력이고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음력이라고 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리지널 음력이 아니라 음향력입니다. 음향력인데, 그런데 조선에서는 세종 때 원나라 수시력과 명나라 대통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선 세종 때 칠정산이라고 하는, 칠정은 목화 토금수 해달 이걸 다 반영해가지고 칠정산 네 편을 만들었어요. 네 편을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만든 게 뭐냐면은 아라비아 회회력까지 포함해가지고 칠정산 외편을 더 정밀하게 만듭니다. 수정한 거죠. 칠정산 외편. 그래서 이 칠정산 외편, 내 외편 너무 중요하다. 이건 어느 왕 때? 15세기 세종이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세종 때 한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역법이다. 자주적 역법이다. 한양 기준. 한양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주적이다. 자주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각 있죠? 지금 우리가 셋이라고 한다면 이 시각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계에 기준으로 한 것은 일본 동경시를 표준으로 거기에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시각이 아니죠? 이게 누가 그랬어? 이게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가 이렇게 해 놓은 거야. 60년대.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30분 늦어야 되죠. 일출 시간이 30분 더 늦어야 되잖아요. 일본보다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일본 시각으로 그냥 세팅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사대적이었어. 박정희가. 근데 조선 시기보다도 못한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양시라고 하는 걸 지금 30분 늦게 해가지고 평양시라고 하는 걸 제정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골 때리게도. 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칠정산 아주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세종 알아두세요. 별표 따따블. 그 다음 오른쪽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지금 고궁박물관에 남아있는 요거 있고 혼천이.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 무조건 요건 시기가 뭐 태조 때 때리고요. 혼천이 해시계 물시계 일성정시의 치국이 모두 세종. 치국이는 세계 최초.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건축 공예 이런 게좀 보이는데 건축 공예 쪽에서는 건축은 뭐 간단한 게 있죠. 자, 이거는 건축 공예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